시장은 잠보다 화려한데, 시장에서 이렇게 몇 걸음만 와도 그냥 바로 주택가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심의 볼륨이 그만큼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기억나는 건, 지금 이제 본읍으로 기억나는 거는, 그 옛날 그 당시에 버스터미널이 기억이 나는데, 그게 어딜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도 세월이 오래 지나가지고. 지금으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촌스러운 모습이죠. 한 세대 전 그런 이제 그림이니까. 위치도 아마 지금 뭐 터미널하고 뭐 그다지 이렇게 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어딘지는 뭐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하나 건축 설비. 온세탁소. 온세탁소. 네, 쪼르에서, 저쪼르에서 크게 돌아보겠습니다. 보자, 지금 시각이 54분. 54분이니까. 네, 크게 돌아서 이제 뭐 터미널로 가야죠, 뭐. 벽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지금 다 이렇게 퇴색돼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돌림 수학. 이렇게 뭐 학원들도 꽤 있네요. 학원들. 이거는 합기도 도장이고요. 베스트 키즈 합기도 스쿨. 한결 축산물 도소매 직판장이라. 그럼 여기는 이제 직판만 하는 건가? 아니면 뭐 해서 먹을 수도 있나요? 농업회사 법인 주이연. 온 농협 하나로 마트. 한국 BBS. 로컬 포드. 온소화기. 제가 이렇게 뭐 대형 마트가 들어섰으니 소형 가게들이 이거 장 사겠어요. 경쟁력이 있을까 싶네요. 아, 여기 이제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등기소로구나. 아, 어허. 여기도 상주하시나, 사장님이? 보은군법원, 보은등기소. 네. 청주지방법원, 보은군법원. 네. 네, 이렇게. 네. 네. 과연 뭐 이런 군법원이 꼭 필요한가 싶긴 한데요. 뭐 있는 건데 뭐 들어가겠습니다. 영업종 들어와유. 신경을 배웠는데. 타투. 아, 타투. 타투 의뢰중 가게도 있네. 이런 보은에 타투 의뢰중 가게로 영업이 되나 보네요. 참. 그러네요. 아, 타투만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타투도 하고, 뭐, 네일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래야지 뭐, 이제 타투만 해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돌쌀, 갈매기쌀.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마포 꿀꿀이네. 마포 꿀꿀. 네. 아, 가게 이름이 마포 꿀꿀이에요. 한솔 오피스텔. 오피스텔 치고는 진짜 좀, 네. 오피스텔 치고는 가장 평범하다? 평범하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 건물 같아 보이는 오피스텔. 뭐 오피스텔 건물이 반드시 이렇게 이뤄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긴 하지만. 천만두 왕찐빵. 아이고. 맛있어 보이는 것도 많이 파는데. 보은 국제 인력. 취업 인력입니다. 예. 더 바깥으로 돌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버스터미널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가서 이제 좀 쉬다가 버스 타야죠. 고운 낚시 프라자. 바다 낚시 출조. 아, 이거 여기는 내륙인데. 네, 바다 낚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말이네요. 고운정. 식당이고요. 여기는 뭔 어떤 곳인데 이렇게 택시 스탠드가 따로 있을까? 볼링 센터도 있네요. 볼링 센터. 와, 아니 이제 관공서는 이제 외곽 지역에 있긴 한데. 예, 저, 하여간 시가지로는, 아까 그 시장 있는데, 거기가 가장 번화한 데 같습니다. 예, 중앙사거리 뭐 이런 데가, 그래서 중앙사거리구나,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터미널? 그쪽에 이제 그, 결초보은 시장이랑 있는데, 그쪽, 거기가, 예, 보은 읍내에서는 가장 번화한 데 같긴 해요. 예. 이렇게 이런 데는 이제 이게 땅의 밀집도를 그렇게 높이 안 해도 얼마나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에, 이렇게 다 이렇게 아파트를 짓네요. 저쪽에 아파트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의 생활에 아파트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 관리 많은 시간을 쏠 수가 없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집 관리에 대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익숙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예, 이제 아파트가 맞는 거죠. 예. 가끔 보면은 이제 뭐 일반주택을 막 그냥 막 찬양하는 분들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 갖고 그의 즐거움을 역설하고, 뭐 그게 이제 인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틀린 말은 아닌데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만큼 이제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얘기죠. 예, 예,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뭐, 그럼 도시 여유가 뭐, 얼마나 있어야 여유가 있는 거냐. 뭐,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보통은 취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어떤 생활 태도이죠. 일반인들은 이제 일부러 선택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라고 봐야죠. 호텔 부티크, W 호텔 부티크. 이런 호텔도 있고요. 투썸 플레이스. 제가 보기에 고운 읍내 걸어서 구경하는 것도 뭐 대충 이런 정도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일 번화한 데가 그쪽인 것 같고요. 뭐 물론 이제 또 더 번화한 데가 또 골목골목 들어가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일일이 안 들어가도 대략 아 이렇구나. 뭐. 푸썸 플레이스 충북 보은자. 이거 보면 참 이게 그런 건 대단히 아마 여기 현지인의 누군가가 이렇게 투자해서 만들었을 텐데 에, 장사가 된다는 거겠죠? 아, 저 천 이름이 보청천이었구나, 보청천. 아까 제가 오전에 갔던 길이 요 다리를 건넌 건 아니고 저쪽에 있던 다리를 건너서 결국 이 길로 간 거죠, 이 길로. 보청대로. 아마도 보청대로는 보은청주 한 대로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의미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돌았습니다. 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 말하자면 구시가지고요. 건너편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신시가지 구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저쪽에 그 체육시설, 큰 스테디움 이런 것도 다 보청천 건너편에 있는 거네요. 히포슈가, 노슈가, 노라이프, 드링크샵? 뭐, 뭘 파는 건가? 히포슈가.